고영환 박사님이 또 이렇게 1호 수발 들다가 네. 또 이렇게 현타 온 순간이 또 있었다고. 제가 그 외교부에 있을 때 이제 많은 나라 다녔어요. 근데 87년도에 김일성 생일 4월 15일 김일성 생일 75주년입니다. 외교부가 세계 방향으로 대표단을 파견을 해요. 동남아, 그다음에 아프리카, 그다음에 사회주의 나라. 난 아프리카 나라를 가는 대표단을 갔는데 김일성의 교시가 뭐냐면 내 생일날에 10여 명 정도는 와서 칭찬을 해야지. 아, 본인을 칭찬으로 오라고요? 자기를 축하. 이제 치하로 생일날에. 생일 초대. 근데 생일 초대를 했는데 한 번마다 아프리카 국밖에 올 데가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중임이 떨어진 거예요. 그래서 여러 나라를 쭉 다녔는데 그 콩고 인민공화국이라는 데를 갔어요. 그래서 외무상 만나고 국제비서 만나고 자 우리 수령님 초청하신다 간곡히 대통령 그랬더니 아 중국 방문 예견돼 있으니까 4월 달에 갈 수 있을 거다. 가서 만났는데 뭐 한마디로 그거예요. 뭐 생일날에 무슨 내가 거기 가서 그렇게 내가 한간 사람이냐. 명분이 있어야지. 그렇고. 그렇지. 그러니까 뭐 순전히 생일 그거냐. 그러니까 또 외교관들 말을 해야 돼. 어떻게든 실현시켜야 되잖아요. 어렵다. 아, 당신네 뭐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들도 있을 거고 그 수령님한테 부탁하면 될 거다 그랬더니 우리 소련이랑 잘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난 바쁘다. 그리고 끝내 못하고 아 이거 뭐야 이게 망신스러워서 견딜 수가 있나 이거. 그래도 한 나라의 외교관이고 당미 정부대표단으로 갔는데 어떤 생일놀이 같은데 갈 생각 없어 이러면 뭘 알겠어요 거기서. 아 진짜 모양 빠져. 모양 빠지지 진짜. 근데 거기서 이제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에 이제 갔어요. 아 콩고는 예. 실패. 이 아홉 실패야. 아홉 나라가 남았어. 아, 아, 마다가스카르는 아직 아홉 나라가 남아 있습니다.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에 가서 라치라카 대통령이라는 사람 만났는데 대통령 궁 주변에 남아공 비행기가 들어오면 막는다고 고사총 14.5mm 고사총 한 개 대대를 북한군이 지원해줬고 거기 장교가 북한군이에요. 아, 그러면 필자치로 바로 들어갈 수 있네. 그래서 가야지 물론. 그러니까. 갔는데 이말저말 하다가 아 그러면 내가 가겠는데 수령님께서 비행기만 좀 보내주면 마다가스카르에서. 마다가스카르에서. 비행기 오고 가는 거 하면 내가 간다. 왔어요 대사관에. 전문을 보내야 되잖아. 그치. 전문 보냈는데 외무성에서 전화가 왔어요. 그 갔어 또. 오다가 중국도 들렸다가 파키스탄 들리면서 뭐 내 히말라야 산맥도 좀 보고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이게. 동남아 순회 공연을 하고. 외수관은 기내 다 둘러보겠다. 그거 보고 파리에 가서 파리? 쇼핑도 좀 하고 그래야 되겠네. 근데 이게 말이죠. 목록이 길어지잖아 점점. 아 이건 수령님이 반대하실 거다. 그럼 김일성이한테 해줄까? 다 들어주라 그러라고. 통 크게. 통 크게. 뭐야. 그리고 뭐 그 사람들 가는데 뭐 프랑스랑 들리고 하니까 그 해당 지역 통역들도 한 명씩 뽑아보내고. 그래가지고 라치라카 대통령이 김일성 생일 축하를 갔는데 그때 우리가 갔던 나라 중에서 네 개 나라가 성공을 했어요. 그래도 뭐 아프리카국에서 제일 큰일 했죠. 그러니까 이게 사정을 해서 이게 웃기잖아. 네. 생일인데 뭘 네. 많은데 북한에서 저희한테 올 친구가 없어.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이게 TV 보면서 이게 아프리카나 쿠바 대통령들이 북한에 방문하면 야 이제 우리도 좀 살겠다. 야 허리띠 전라매자라도 이제 우리 겨류가 생기면 우리도 잘 살겠다. 야 이런 말을 하면서 한시름 넣기도 했거든요.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던지고 섭외한 거네요. 그리고 이렇게 오면 정말 피곤한 게 이거를 또 다 신년사나 이런 걸 또 외우게 해요. 맞아요. 이런 분들이 왔다고. 네. 그래서 저희 막 그 노릇동 시큼시큼이 왔다 이러면서 막 다르게 막 얘기하고 그러면서 막 외우고 그랬어요. 네, 이렇게 외국인들이 정말 막 피부색이 까맣고 막 머리색이 노란 사람들이 와서 막 영광 김정일 이러면 아 우리 수령님은 정말 우리나라에서만 왕인 게 아니라 세계에서 정말 그렇죠. 인정받는 세계 위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목적인 그렇지 중요한 거지. 네. 김정은도 맨 먼저 한 게 요즘만 보는 거예요. 그래 그런 게 이제 해외 인증을 받았다 이런 게 유명한 거지.